내림굿 하기 전에 너 굿 안 하면 몇 달 정도에 죽어? 야 이 내림굿을 해도 너한테는 안 하고 한 달 두 달 더 살아보고 견뎌보고 다른 데 가서 할 거야. 저희 채널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관리를 하다 보면 굿을 했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. 저 사기굿 당한 것 같아요. 굿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. 예.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무당을 되게 아무래도 안 좋은 시선으로 갖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예. 그래서 혹시 여기서 좀 궁금한 게, 예, 선생님도 굿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. 분명히 하시긴 하실 하죠. 거예요. 예. 근데 혹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강요를 하시거나 강제로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. 어떤 무당들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굿을 하면 돈이 생기니까, 네,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. 네. 현실적으로. 근데 굿을 강요 안 하는 이유는, 제가 단적으로 본 예만 들자면, 어떤 그 굿을 강요하고 겁을 주는 무당이 있었어요. 저 내림굿 하기 전에 사람 보고 앞에 앉혀놓고 너 굿 안 하면 몇 달 정도에 죽어? 이 식이에요. 저 육두문자 한 발 써도 돼요? 네. 야 이씨 내림굿을 해도 너한테는 안 하고 한 달 두 달 더 살아보고 견뎌보고 다른 데 가서 할 거야.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. 그리고 내림굿을 해주신 신원말 만나서 이제 내림굿을 했는데 한두 달을 더 견디다가, 그 당시에 그 겁박을 하던 그 무당은 BMW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. 그런데 그리고 몇 년 지나서 한 4, 5년 지나가지고 우연히 만났는데, 네, 차 많이 나오는 회사에 RV 중고차 허름한 걸 끌고 다녀요. 무당의 돈은 말입니다. 가랑잎 돈이란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 욕심부려 벌어봤자 한 방에 가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. 개인적인 사견입니다.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이 무속의 길도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진실댁에 가셔서 밥 먹고 사시고 적당히 뭐 집 한 채 갖고 사시고 기도 다니고 적당히 그냥 남한테 손 안 벌릴 정도로 사시는 분들은 자제분들도 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런데 자손들이 속을 새겨요. 엄마 아빠가 쉽게 돈 벌어요. 굿 땅에서 살다시피 하고 오늘도 굿 내일도 굿 계속 굿 있으면 거의 살다시피 할 거 아닙니까? 옷만 수발 드는 사람한테 내복은 갈아입어야죠. 무복은 할 때만 입지만, 굿할 때만. 그렇게 살아서 돈을 벌어놓으면, 그 연예인, 뭐 유명한 사람, 그 여자 연예인, 남자 연예인들 보면은 돈 벌어서 건물을 몇 채 살 만큼 벌었는데 엄마가 뭐해서 날리고, 맞아요, 남동생이 날리고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. 네. 무당 팔자는 연예인 팔자하고 비슷해요. 맞아요. 돈은 지가 벌어도요, 돈은 남이 써요.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들이 너무나 굿병 환자 소리 들을 만큼 그런 양반들이 마지막에 가실 때 좋게 못 가더라고요. 병을 알아도 며칠 아프다 돌아가시면 호상인데, 굉장히 안 좋은 병, 뭐 예를 들어 신부전증이라든가 이런 거로다가 돌아가시고 오래 병석에 누워서 그 벌어놓은 돈 다 풍지박산되고 이런 걸 받기 때문에, 그냥 뭐 저도 돈은 싫지 않습니다만은 없는 사람 뭐 카드 분할로다가 어디서 가서 긁어줄 테니까, 그렇다고 카드 가맹점 한 사람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런 식으로다가 우격다짐해서 굿은 강요 안 합니다.